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를 기점으로 국내외 자동차 회사들이 잇따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출처를 밝히고 있는데요. 아예 정부가 국내에서 파는 모든 제조사에 이 전기차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그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전기차에 대한 공포감이 커졌는데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팔을 걷고 나섰다고요. 네, 정부 차원에서도 친환경 기초에 필수적인 이 전기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네. 이 정부는 어제 전기차 화재 대책 회의에서 이 국내에서 전기차를 파는 모든 제조사에 이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는 안을 결정했어요. 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이달 1일 이제 인천의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정부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와 관련해서 배터리 생산 업체 등의 정보를 전기차 제조 업체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권고했는데요. 전기차 핵심 부품인 이 배터리 관련 정보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영업 비밀로 취급이 됐었고요. 네. 배터리 제조사 등의 정보도 그동안 이제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인천 아파트 사고로 인해서 애초에 알려진 것과 다른 제조사의 배터리가 탑재된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이 전기차 소유주들의 불안이 좀 커졌고요. 네네. 배터리 제조사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커지고 네, 있습니다. 중국산 저가 배터리가 들어갔다고 확인이 네, 됐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 50%를 넘어가는 현대자동차가 먼저 자사 전기차 13종에 대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를 했고요. 기아와 이번에 또그 인천 화재 차를 만든 벤츠도 잇따라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권고사항이니까 뭐 네.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회사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다는 건데, 이 배터리 정보 공개 말고 다른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이제 정부는 국내에서 전기차 영업을 하는 모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미 판매한 전기차에 대해서 특별 무상 점검을 또 권고했습니다. 네. 현재는 지금 현대차, 기아와 벤츠가 전기차 무상 점검을 지원하는데요. 또한 정부는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의 소방시설 긴급 점검도 추진합니다. 네.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에 이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이 전기차에 대한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스프링클러가 켜지지 않았었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정부는 이제 향후 실현 가능성과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개선 과제들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까지 이제 현대차, 기아, 그리고 이제 해외 회사 중에서는 BMW, 벤츠가 배터리 출처를 밝혔고, 오늘은 어떤 회사들이 배터리 정보 공개에 나섰죠? 이번에는 이제 독일 자동차 브랜드 폭스바겐과 이제 아우디의 수입사인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도 자사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 특징이 있다면 여기 전차종이 이제 국산 배터리가 탑재가 됐어요. 이 폭스바겐 ID.4에는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가 됐고요. 예. 이 아우디의 전기 세단 이트론 S에는 삼성 SDI 배터리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 SUV인 Q8에는 이제 네. 모든 트림에 이제 삼성 SDI 배터리가 장착이 됐고요. 또 네네. 다른 또 전기 SUV인 Q4 이트론의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탑재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트론 GT 콰트로, RS 이트론 GT 콰트로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적용이 됐고요. 이 전반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배터리가 이 폭스바겐과 아우디에 나눠서 탑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SK 온 거는 없네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스텔란티스 코리아도 오늘 이제 산하 브랜드인 지프와 푸조, DS 오토모빌의 6개 차종에 장착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각 브랜드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들 차량에도 CATL 배터리와 삼성 SDI 배터리가 주로 들어갔고요. 네. 네. 이렇게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공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에겐 호재라고요. 이 정부가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국내에서 전기차를 파는 모든 제조사의 배터리를 공개해라 이렇게 권고하기로 하면서
K배터리 3사 입지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전기차 선택의 기준이 사실 이 자동차 브랜드였잖아요. 그런데 이번 화재를 계기로 이제 배터리가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 품질이 얼마인지, 뭐 어떤지 이제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정부가 다음 달 초에 전기차 안전 종합 대책을 내놓기에 앞서서 국내 전기차 제조업체에 이제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한 것도 이번 화재를 계기로 그동안 이제 깜깜이었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이제 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화재가 난 이 전기차 이제 그동안 알려졌던 CATL이 아니라 이 10위권인 이 파라시스 제품이 탑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도 이게 소비자들의 분노가 커진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뭐 파라시스가 10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과거에 이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중국 내에서도 이거 리콜을 시행하는데 안전성 문제가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중국 배터리 업체에 비해서 지금 기술력이 입증된 국내 배터리 3사에 대한 선호도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현대차가 배터리 제조사를 이제 국내 완성차 업계 중에서 가장 먼저 밝힌 것도 우리 국산 배터리 썼다. 안전하다. 뭐 이런 자신감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CATL은 하나, 이제 코나 일렉트릭 하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이제 국내 업체인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온의 제품이 장착이 됐습니다. 네, 네. 뭐 화재 사고가 난 건 유감스럽지만 그렇죠. 네, 국내 업체들은 또 이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또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살 때 이제 어느 배터리가 들어갔는지를 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구매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기존의 전기차 뭐 내연기관처럼 전기차를 살 때도 그 회사를 어디서 제조를 했느냐 제조사를 확인하고 차에 붙어있는 그 엠블럼을 확인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제조사보다 그 배터리 회사 입김이 더 세지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배터리라는 것은 자동차의 부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부품의 안전성도 이제 소비자들이 고려하게 되는 것이죠. 향후 전기차 시장에서 그래서 이 배터리 제조사들의 어떤 주도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업계에서는 소비자가 이제 배터리를 선택하는 구조가 되면은 이제 차를 만드는 완성차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다면서 배터리사 입장에서는 이 완성차 제조사와의 이제 협상력이 커지고 뭐 시장 주도권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배터리 제조사 입장에서도 뭐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네. 이 전기차 포비아 자체가 전기차 수요 위축을 또 불러올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이 전기차 정보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은 그만큼 배터리 제조사의 책임도 또 커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배터리 품질과 배터리 관리 시스템 등도 소비자에게 뭐 마케팅해야 되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배터리 사업 자체가 지금까지는 어떤 회사한테 납품하는 제품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소비자들한테도 어필하는 B2C 제품이 될 것이다. 네.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산업계 소식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정부 영구임대 재건축해서 일기 신도시 2주주택으로 활용. 정부가 얼마 전에 이제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네. 그 대책이 일기 신도시도 재건축을 네.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좀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고요? 네, 이제 국토교통부가 분당, 일산, 삼본, 평촌, 이제 중동 등 일기 신도시 등의 이제 노후 계획 도시 재건축을 위한 마스터 플랜인 이제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걸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마스터 플랜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게 이 2주 계획이었어요. 이 정부 계획대로 이제 일기 신도시 정비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올해 11월 선정되는 이제 선도 지구에 네네. 최대 3만 9천 가구를 시작으로 해서 2027년부터 10년간 매해 그러니까 2만에서 3만 가구의 이주 수요가 생기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원활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주요 변수로 이주 대책을 꼽았었는데요. 네. 기본 방침에는 우선 이제 지역 안팎의 유휴 부지를 확보해서 이주 주택을 짓고 인근 공공택지 물량을 활용한다 이런 방안이 담겼습니다. 네. 일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하는 선도지구 이주 대책에 이제 이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새 집을
신축을 짓기 위해서 이제 집주인들이 나가 있을 집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집을 또 짓겠다는 것이죠. 아. 네. 뭐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공급이 또 늘어나겠고요. 그렇겠죠. 네. 네. 국토부는 서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처럼 이 2주 주택으로 활용한 뒤에 리모델링해서 분양하는 사업 모델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한 180일 가량 선수단 숙소로 쓰인 뒤에 리모델링 된 뒤에 이제 분양이 됐었거든요. 예. 1기 신도시 2주 주택의 경우 이제 한 거주 기간이 2에서 3년 정도로 좀 더 길겠지만 뭐 비슷한 방식을 고려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방안으로는 네. 이제 기존 1기 신도시에 있는 그 영구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라고 네.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논란이 있습니다. 네, 이 영구 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2주 대책도 이제 국토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1기 신도시 내 영구 임대는 총 한 14,000 가구 정도 됩니다. 네. 이 1기 신도시 영구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 도심 속에 요지 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곳을 좀 고밀도로 개발해서 2주 주택으로 좀 활용해 보겠다 이런 구상이고요. 네. 하지만 이게 주변 임대료 시세의 한 30% 정도만 부담하는 영구 임대 원주민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것은 원주민 당사자는 물론 사회적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또 1기 신도시 이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게 또 다른 이주민을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영구 임대 입주자들은 어디로 이주시킬지가 먼저 좀 검토돼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어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지 네. 지켜보고요. 그리고 정부가 발표했던 대책 중에 주택을 직접 매입한 뒤에 그걸 공급하는 안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건 이제 당장 수도권에서부터 본격화한다고요? 네, 올해 안에 이제 LH가 수도권 신축 매입 임대주택 17,000 가구 이상을 추가로 사들일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 역세권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 학교 인근의 소형 아파트라든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사서 이 분양 전환형 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예. LH가 신축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 모집 공고를 이미 시작했고요. 매입 임대주택은 이제 LH와 뭐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이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을 해서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추가 매입 물량은 이제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요. 네. 이들 주택은 최소 6년간 임대를 한 뒤에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 전환형 이제 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이 됩니다. 예. 이 분양 전환형 이제 매입 임대는 이제 입주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의 중형평형 중심이고요. 추후 분양 가격 같은 경우는 입주 시에 이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평균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꾸준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부동산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